포장센터는 그 2001년도에 시작됐고요. 그리고 그 칠곡군과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포장센터를 여기 그 학교 부술로 설립을 했는데,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포장 품질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포장재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설계와 실험을 통해서 실제 제품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습니다. 실내로 보면은 관내에 있는 농산물 쪽에 살이라든지 그 참외라든지 꿀 쪽에 포장재 개선을 저희들이 100% 다 해주고 있고,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택배를 농산물 택배용으로 저희들이 포장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실제 실용화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고 있습니다.